이제는 소문난 잔치에 진짜 먹을 게 많다. 자,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들어옵니다. 전체가 역사적 신고가 나왔을 때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수께끼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자, 오늘 시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어쨌건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자, 오늘 포함한 이번 주 증시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주는 지수가 이번 주 전체적으로 흐름이 2647에서 또 2642로 그대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은 한 1200억 정도 팔고 기관은 6000억 정도 이렇게 매도.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이번 주도 역시 8000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장 흐름이 외국인들이 현재 주도권을 쥐고 계속 매수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1월, 2월 현재 약 외국인들이 매수 금액이 한 11조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당분간 저는 계속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개인들은 지금 5조 정도 팔고 올해 들어와서 기관이 한 5조 정도 팔고 외국인들이 계속 연속으로 사준 다음에는 앞으로 개인 기관도 약간 따라가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지수는 오늘 2642로 끝났고 이번 주 26일 날 PBR 밸류 프로그램 정부에서 이제 발표 후 제가 그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잔치국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다시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는 소문난 잔치에 진짜 먹을 게 많다. 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도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대부분 계획을 저는 길게 보고 계획을 잡고 있다 보는데 처음에는 시장에서 좀 약간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좀 이렇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채찍과 당근을 사용한다 했고 그리고 7월까지 자사주 소각 또 배당 또 세제 지원책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장 폐지라는 이야기를 어떤 응거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고 약장 이렇게 뭐 근고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정부 정책적으로 좀 상장 폐지 이런 걸 언급할 때는 올해 7월 정도 되면 강력한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겠나. 자,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수해주고 또 현재 PBR 낮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한다면 지수는 또 하반기로 갈수록 또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네. 하락이 있었는데 요새 현대차 기아 뭐 배당락도 무시하고 상승하는 모습 강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것이 연속으로 오늘 요 며칠 차에 계속 이렇게 나타났는데 특히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약간 신망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이렇게 하면서 현대차, 자, 기아차, 그리고 뭐 삼성물산, 한국전력, 그다음에 KT 현대산업개발, 삼성생명, 그다음에 메리츠금융지주, SK 거의 빠지지 않고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PBR 낮은 종목들이 계속 연속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또 후발 주자들이 또 따라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현재 약간 이쪽에 가치주 또 옛날 같으면 굴뚝주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연속을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뭐 자동차 주 흐름도 좋았는데 이번 주에 2차 전지주들 흐름이 강했던 것 같아요. 뭔가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하는 모습 나오는 거 아니냐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종목별로 좀 상승 하락 이렇게 좀 나눠져 갔는데 이번 주 좀 특징적으로 뭐 로봇주라든지 현재 보면 로봇주 같은 게 하락폭이 굉장히 좀 깊어지고 했는데 2차 전지 경우 좀 특이하게 지지가 되고
종목별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저는 이제 공매도 현황을 계속 체크해 보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공매도 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포르 BM, LNF 역시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매가 나오고 있고 이번 주 특징적으로 에코포르 BM,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 역시 대부분이 보면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2차 전지 쪽에 1분기에 실적은 그냥 그만하다 시장에서 알려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까지는 안 좋게 나왔고.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에코포르 기간 한 달 통계입니다. 외국인 기간, 에코포르 BM 기간 외국인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매수세가 들어와 있고, 포스코 부채엠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LNF 역시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간 외국인들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상에 대부분이 지지가 되고 이렇게 힘을 비축하고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2차 전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뭐 오늘같이 에코포로 BM 또 에코포로 이렇게 상승하니까 매도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위에 몰린 분들은 당분간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신규로 사보고 싶은 분들은 뭐 에코포로 이런 종목 차트상에서 기술적으로 거의 지지가 됐다 보여집니다. 에코포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포스코 부채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LNF 다 이런 종목들은 신규 매수도 좋아 보인다. 그러나 당장 이 종목들이 바로 상승을 하지 않고 약간 행보 후에 장기적으로는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저점 아니겠느냐, 최악 아니겠느냐라는 심리들로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2차 전지주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큰 상승의 시작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것도 상승의 한계가 좀 있을지,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주식을 살 때 기간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혹시 지수가 안 좋았다, 무슨 약간 흐름이 안 좋아도 자기들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급을 보고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에코포르 BM, 에코포르 BM, 현재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그죠? 네. 에코포르, 이런 종목은 매수해도 하락보다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철저하게 기간 외국인 수급을 보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개인들은 반대로 매도를 많이 잡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옛날처럼 저 앞에처럼 작년처럼 또 이렇게 크게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가치를 찾으면서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하락은 제한적이고 약간 위로 약간 열리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고 네. 크게 상승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저 PBR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갈수록 고강도 정책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저 PBR주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현대차, 기아차를 사면 어떻게 했냐고, 은행주를 사면 어떻게 해줬나, 어떤 이렇게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또 차라리 또 진짜 S5일 뭐 우선주를 사야 되는지 현대차 우선주를 사야 되는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현대 정부 정책이 바뀌고 또 장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뭐 고덱스 레버리지, 뭐 또 호스닥 레버리지 이렇게 제가 사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관심을 이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종목단으로?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배당 투자도 이제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종목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개인들은 뭐 은행주 또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ETF 종목을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배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의 5% 정도 배당 수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금 빼고 한 4%. 그런데 앞으로 정부 정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배당 수익률이 1년 한 7%, 많으면 9%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다면은 현재 여기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도 상승하고 배당도 많이 나오고 특히 또 노후 자금 또 돈을 좀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 배당 그리고 지주사 정도를 편입해서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1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5년 후에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배당 한 시가를 한 6%, 7% 된다 하면은 5년 후에 약 다시 이렇게 투자해서 배당 받고 다시 재투자, 복리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5년 후에 50% 수익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1년에 10%씩. 그렇죠. 그러면은 10%는 1억에 10%면 1천만 원 정도 계속 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배당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 주식들이 많이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차피 또 ETF가 생기고 정부에서 배당을 또 이렇게 펀드를 또 많이 만들고 이렇게 정부 정책적으로 권장을 한다면은 수익도 나고 배당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차라리 고배당, 그다음에 지주회사 ETF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노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한 종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계속 놓을 가능성이 많죠. 계속 논다면은 이 종목들이 계속 또 편입을 돼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이제 연휴가 이번에 좀 긴데요. 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어떠한 그 종목들이 좀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우리가 좀 자, 공부해야 될 주식들 한번 좀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원래 주말 되면은 다음 주 매매할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뽑아보게 하는데 지금 어떤 시장의 흐름이냐면은 돈은 외국인 돈은 조금씩 들어옵니다. 근데 기관 개인들은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상승하면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쑥 빠져나가고 이쪽에 쑥 빠져나가고 오늘 지금 보면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그러네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서 외국인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면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자리였는데 자, 카카오 뱅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원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네이버도 마찬가지. 여기서 돈이 빠져서 다시 저 PBR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종목을 당장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당분간은 저는 그렇게 하고 그 종목 PBR 저는 거의 주가 아니라면 예 저는 거의 종목을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분석이 안 되고 원래 여기서 지지가 되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원래 한국 항공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될 자리에서 PBR이 좀 높다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보면은 PBR이 3.5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죠. 네.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매수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종목이 계속 하락할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하다가 다시 지수가 오르고 그다음에 저쪽에 어느 정도 멈춘다면은 다시 이렇게 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움직임이 이렇게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좀 관망하자.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 그렇죠. 저 PBR 주도. 네.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아까 2차전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2차전지주에서는 아까 좀 가장 그 흐름이 강해 보이는 거를 뭘로 잡으셨죠? 탑픽을? 역시 보면은 여기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기관 수급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에코포로, 자, 에코포로 BM, 뭐, 그 다음에 포스크 부처엠, 뭐, 이 정도가 좋다. 예, 현재는, 예. 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LG전자, 예. 상당히 좋게 보시고 장기 투자로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애플카 포기, 예. 뭐, 이런 이슈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서, 애플카의 협력사가 되지 않겠냐로 기대했던 LG전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도 물려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내가 물렸을 때 네. 이걸 내가 가지고 있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올해 매출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 PBR의 일종의 피해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종목은 그나마 0.9지만은 현재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또 PBR 좀 이렇게 약간 높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볼 때는 9만 원이 지지된 경우고 현재 아직도 보면은 외국인 기관 한 달 통계를 볼 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약 조정 후에 저는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좀 기다려보고 혹시 이렇게 제가 말했던 횡보 기간이 좀 길고 또 지지가 되고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온다면은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여기를 안 깬다면은 저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를 안 깰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실적이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선주 섹터도 예. 상당히 좋게 보셨는데 예.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예. 이 조선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때 탑픽이 삼성중공업이었죠? 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일단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된 수주 단가가 굉장히 좋고 이제부터는 옛날에 비싼 수주 단가가 계속 매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은행주도 기아차, 현대차도 돈 잘 벌지만은 또 조선주도 돈을 잘 벌 수 있다 생각하고 최근에 와서 수급이 굉장히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들어옵니다.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요 며칠 사이에 보면은 거의 뭐 천만 주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앞으로 이쪽에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자, 삼성중공업, 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지지됐기 때문에 저는 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자, 하나오선 이런 정도 지지되고 최근에 리포트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하반기로 갈수록 다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매수해도 되고 자, 삼성중공업, 자, 하나 5선 정도 밀릴 때 매수해도 되고, 저 혹시 위에 물린 분들은 좀 장기로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혹시 뭐, 좀 밀렸을 때 좀 단가를 낮추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방산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슈, 그 예. 수출입은행에서의 그 지원 확대, 예. 보증 확대, 이런 이슈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펼쳐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끝물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제 방산주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이제 하나 에어로스, 항공, 항공우주, 현대 로템, 하나 시스템, LG 넥스원 정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종목이 섹터에서 전체가 역사의 신고가 나왔을 때는 좀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 에어로스라든지 L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위로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서 사회, 뭐 전체 세계 지금 정세가 뭐 나토, 또 뭐 유럽, 뭐 한국, 또 다른 쪽에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각자 도생이라 할까요? 그래서 탱크, 뭐 포, 뭐 이런 것이 많이 앞으로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럼 보유자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나. 혹시 약간 이렇게 눌러줄 때 이런 종목 같은 거 지금 사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올해 계속 방상주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왕 수익 났다면은 좀 하반기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참고하셔서 이 연휴 사이에 다음 주 어떻게 내가 어떤 주식을 공부할 것인가 네, 잘 선별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 대입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